아와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제가 마법 부여를 통해 섬세한 손길이 달린 꽃갱이랑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난, 네, 거의 작업 속도를 두 배 이상 올려주는 엄청난 꽃갱이 등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비도 업그레이드 됐겠다. 다시 한번 네더로 떠나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뭔가 잊은 거 없으세요? 슈글램 어디 갔어? 아니, 슈글램! 아, 얘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수상하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어디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사라졌나 보네. 아, 진짜. 이게 골렘에도 이름표 안 달아주면 막 사라진다고 그랬었거든요. 아, 이것도 폐관 가가지고 이름표 좀 더 구해야 되나? 잠깐, 우리 휴댕이도 이름 없어 설마? 휴댕이가 이름이 없네? 아, 이거 이름표도 제가 따로 구해오겠습니다. 아, 이거 이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저번 영상 같은 경우에 댓글을 한번 살펴봤는데, 베스트 댓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휴지님 모루를 만드셔서 곡괭이끼리 조합하면은 곡괭이 조합된 것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다이아몬드 꽃갱이 지금 효율 4, 내구성 3 박힌 거랑 섬세한 손길을 달면은 합칠 수가 있는데 무슨 레벨 비용이 13? 진짜 살살 녹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행운 곡갱이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달아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끝판왕 꽃갱이 진짜 완성될 것 같습니다.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꿀팁이나 재밌는 댓글들 많이 남겨주세요. 아, 자, 그리고 지금 말이죠, 뭔가 또 허전하죠? 드디어 아쿠아리움 내가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야, 이거 이제 아쿠아리움 없애고 나니까 탁 트여가지고 좋긴 하네. 그 전에 집이 분명히 좁은 집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이거 아쿠아리움 딱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공간 활용이 아예 안 됐었거든요.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나중에 옆 건물에다가 만들던지 한번 그거는 제가 플랜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켈프를 좀 여러 개 캐왔었잖아요. 보니까 이거 구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약간 뭐랄까, 약간 미역구이처럼 구워 먹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구우면은, 아, 약간 말린 다시마처럼 되네. 이거 한번 먹어볼까? 냠냠냠냠냠. 별로 안 차네. 뭐 약간 다른 재료로 쓰이고 그런 건가? 아, 그리고 지금 2층 같은 경우에는 저의 완전히 제 개인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3층은 비밀의 약간 도서관 느낌으로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생유리가 필요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보라색 생유리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빨간색 염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사탕무 있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아예 사탕무 농사하기 잘했네. 좀 캡시다 이거. 아이고, 또 무럭무럭 자랐구만. 하하, 호박이랑 수박 넣어서도 아주 잘 됐어. 풍년이네, 풍년이요. 아, 그럼 또 오늘 할 일 해야겠죠? 자자, 사탕무 내놔주세요. 그리고 보라색 염료를 만들려면은 또 파란색 염료가 필요하거든요. 파란색 염료 같은 경우에는 청금석을 넣으면 나온다고 해요. 청금석은 어차피 제가 좀 많이 캐놔가지고 여유가 있거든요. 파란색 염료 만들고, 그 다음에 사탕무 하나 더 넣어서 만들고, 이거를 넣고 넣으면, 오, 보라색 염료 나온다. 이거를 이제 유리에다가 심으면 되거든요. 이거죠, 보라색 유리판. 하나, 셋, 넷, 다섯 개. 일단은 느낌만 한번 보자고. 40개. 오, 됐다. 여기다가 이제 3층 느낌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텀선 곡괭이가 있기 때문에 원래 유리 깨면은 그냥 바로 깨졌는데 이제 온전하게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말 그대로 섬세한 손길로다가 캔 거거든요. 이게 보라색 유리판을 여기 딱 달아주면, 오, 느낌 있네. 일단 한 면만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거 유리판 많이 필요하겠는데. 오케이, 일단 한쪽 면 완성.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한번 살펴볼게요. 기대된다. 과연 어떤 느낌일지. 여러분들께 3층 비밀의 도서관 컨셉 살짝 공개 갑니다. 빠라바라빠. 우와! 야, 2층이랑 3층이랑 확 구분되네.
빠라바라빠 빠바 오 3층은 보라색으로 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4층 5층 쌓아가지고 형형 색깔 빌딩으로 만드는 겁니다. 야 보라색 느낌 오졌다. 약간 진짜 해리포터 도서관 느낌 나기도 하는데. 네더 가기 전에 아직 곡괭이가 완성품이 아니잖아요. 오늘의 운세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인챈트 조금씩 해가지고 풀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나이스 꿀팁인데 숫돌이란 걸 만들면요 그 인챈트 실패를 해도 그 경험치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요. 아 저 그거 몰라가지고 그 인챈트 실패한 거 다 갖다 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숫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숫돌 내 나라 이요 오케이! 자 숫돌은 여기 인챈트 하는 데다가 박아두겠습니다. 좋아 숫돌 옆에다가 하면은 수리 및 마법 풀기 이거를 그대로 떼면 우와! 아, 경험치 회수되네. 근데 이거 경험치 100% 회수되는 거 맞나요 혹시? 근데 별로 안 올랐는데? 100% 되는 거 아니죠? 어찌됐든 꽃갱이 예 뗐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나와라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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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핫! Nope. 아 효율 4짜리 나와라 행운 마스터 두둥. 자 제가 저번에 또 듣기로 바로 이 지옥 네더 쪽에 지옥 요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들어가자고. 자 뭐야 엠마 니 왜 여기 있어. 아니 이거 떠돌이 당 라마 아닙니까? 야 여기서 뭐해? 여기 그 너가 막 들어오고 그런 데 아니야 임마. 잠깐만 근데 이 라마도 제가 탈 수 있습니까 혹시? 얘는 뭘 먹나요? 당근 먹나? 너 당근 좋아하냐? 당근도 안 좋아하네. 어찌됐든 지금 네덜랜드 왔는데 자 여러분들께 이 다이아 그 4짜리 그리고 내국서 3짜리의 엄청난 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저 이거 처음에 써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잘 봐봐요. 캐는 거 봤어요 방금? 네덜에? 한 번 캐면 따라락 따라락 오 네더 니들은 다 죽었다. 이거 봐요 그냥 한 번 긁으면은 그냥 쓰르르 쓸린다니까. 자 지금 땅이 이런 데 이어진 거 같으니까 이거 이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더 좀 무서워 진짜. 이거 떨어지면 바로 즉사다. 긴장하면서 혀 거의 불도저급이야 이거. 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위로 파고 올라가 봅시다. 아니 어? 이게 뭐야 이거 안 캐지는데요? 설마 이게 그 기반함인가 뭔가 그건가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막혔네 여기. 에이 뭐야 일단 바깥으로 나왔는데 찾았다! 여기구나! 와, 야 이거 네더가 빡세구나. 이거 길 찾는 게 장난이 아니네요. 자 어찌됐든 지금 지옥 요새 하나 발견했거든요 저거. 저게 딱 봐도 굉장히 수상한데 저게 지옥 요새인 것 같습니다. 저거 어떻게 가야 돼 또. 근데 이거 좋아 들어와 와 들어와 봐. 딱 기다리고 있어. 그대로 내려쳐볼라니까. 닫는다! 멍청한 놈들 일단 한 마리 잘 가시고. 오샤 일로와 일로와 죽어. 와우 오 저거 뭐야 에? 일단은 요새 자체가 엄청 큰 것 같진 않거든요? 얜 뭐하는 놈이야 이거. 얘들아 일로와. 아우 이거 방패 안 치는 거 너무 실수인데? 우와 파이팅 카이팅 카트 아! 오! 블레이즈 막대기! 야 이게 그 유명한 블레이즈 막대기입니까?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잠깐만 이게 여기 스포너인 것 같은데요?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블레이즈? 그러면 깨져 화려. 와 근데 지옥 느낌은 제대로 나긴 한다 어째.
뭐야. 그래, 또 나왔다. 일로와, 일로와, 올라와봐. 야! 비겁하게 위에서 싸우지 말고 내려와! 내려, 와! 여기는 뭐가 들어있을까? 너 누구니? 왠지 들어가서 안 될 듯한 느낌이 확 드는데 어째? 야, 좀 어둡다. 야, 이거 내가 횃불 좀 많이 챙겨왔어야 되는데. 자, 지금 요새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어? 대박 대박, 찾았다 찾았다. 자, 아, 이것이 바로 지옥 요새 상자구나. 오! 두 개다! 나이스! 오! 황금 말갑옷 획득했습니다. 야, 이것이 플렉스지. 어, 황금 말갑옷 한 개 더. 와! 와와와와와와! 아와와! 아와와와와! 아이씨, 야, 좋아봐. 잡고, 잡고. 어우, 죽을 뻔했네. 어우, 죽을 뻔했네. 어우, 죽을 뻔했네. 와, 여기도 무서운 동네구나. 잡고, 치고. 크리티컬 어택! 크리티컬 어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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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하나 더 있다. 점프! 어. 와우! 상자 하나 더. 여기 안에 뭐 들어있을까요? 지옥 상자깡 들어갑니다. 나이스! 안장이랑 다이아 개꿀. 자, 여기 또 밑에 내려간 데 있네. 뭐예요, 여기는? 어? 네더 사막이? 어떻게 가봐. 아, 이게 그 영혼머리구나. 이거 물에다가 설치하면은 막 뽀글뽀글 깊고 올라온다던데. 야, 이것도 캐가자. 정말 무서운 동네네, 여기. 어, 하나 더! 와, 오늘 뭐 상자 파티구만. 과연 여긴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픈! 초대박. 우와, 다이아몬드 말가봉! 대박! 야, 야, 오늘 레드옥이 너무 잘했다. 이걸로 우리 휴라리, 진정한 휴라리가 될 수 있어. 됐어, 됐어, 됐다, 됐다. 아, 좀 잠깐만, 저 저기 지금 블레이즈 몇 마리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야, 방패서, 방패서, 방패, 방패, 방패. 벽 세워. 야, 이거 전술적으로 해야 되겠구만 좀. 저 블레이즈 너무 많은데? 일단은 여기부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이 자식들 전쟁 한번 해보자. 그래, 어디 니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크리티컬 어택!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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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크리티컬 어택! 나 보고 있어. 씨. 아니, 이거 얼추 다 둘러본 것 같은데? 여기 또 어디야? 아, 이거 저 같은 길치한테는 진짜 최악의 미로입니다. 어? 이거 안 와본 데 같은데? 오야, 갈림길이 좀 많다, 어째? 자, 여기 분명히 뭐가 하나 나올 스멜이거든요? 각 잡혔다. 어? 용암? 오케이, 잘 됐다. 이거 용암 좀 퍼가자. 오, 예스. 좋아, 상자 하나 더 발견. 상자가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금괴 먹어주고. 올로 와봐. 안 그래도 너랑 좀 싸우고 싶었다. 떠보자, 맞짱 떠보자. 맞짱스, 맞짱스. 지형짐을 이용해서, 아, 영리한 플레이. 좋아요. 전진, 전진, 전진. 전진. 까꿍. 까꿍. 까꿍, 까꿍스. 까꿍스. 한 발 더 전진. 후! 정리 완료. 야, 이거 방패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와, 오늘 요렇게 해서 네더 요새 한번 재밌게 즐겨봤거든요? 한번 쭉 돌아봤는데 공포게임을 좀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휴라리를 위한 다이아몬드 말갑옷을 획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도 달달해. 야, 은근히. 와, 다 여기서만 다이아 4개나 먹었네. 야, 개꿀이요.
네더 사막이랑 영혼 모래 이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요거는 어디다 쓰여 있는 겁니까? 예,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 오늘 영상 보시고 생각나시는 꿀팁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생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가!